생각을 좀 해보셨나요? 여러분들이 물어볼 거는 Are you the accurate true stellar? 여러분, 당신은 정확하고 또한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If he is, 만약 그렇다면은, 그가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렇다고 대답할 거고, 그죠? 왜냐니까 그는 정확하게 대답하고 또한 또 정직하게 또 대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yes로 대답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가 부정확하고 또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는 뭐라고 하나요? 그는 그가 진실만을 정확하게 트루스텔러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인애큐릿하니까. 그렇죠? 근데 yes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근데 그가 또 어떻게 되나요? 그는 또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의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no라고 대답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yes라고 대답하면은 그 사람은 accurate truth teller이고 no라고 대답한다면은 그는 inaccurate liar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이 일종의 패러독스가 아니냐는 거죠. 한편으로 제가 뭐라고 했나요? 이 두 사람은 항상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한다고 이미 증명을 했었죠. 뭐로 증명했나요?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질문. 그렇죠? 그런데 같은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다른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을 또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모순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증거가 뭐가 잘못됐었나 하는 거죠. 첫 번째 증명이 뭐였나요? 2 더하기 2는 4에 두 명이 둘 다 yes라고 대답한 것.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거죠. The answer is no. 문제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한 증명은 완벽하게 유효하라는 거죠. 그죠? Both brothers, 두 형제들은 실제로 같은 질문에 대해서 같은 방식으로 답변을 합니다. 그죠? 사실상 impact, 그리고 올바른 정답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어떤 질문을 하든 맞는 정답을 한다는 거죠. 왜냐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냥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확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역설의 역설, 이중의 역설이 되는 거죠. 이중의 역설이 돼서 참이 되는 거죠. 본의 아니게 항상 정답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Accurate Truth Teller는 정확하기도 하고 또한 정직하기도 하니까 당연히 정답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든 정답만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자, 요점은 뭐냐니까 six words, 여섯 개 단어. 당신은 정확한 트루스텔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죠? 이것이 그들 중에 한 명에게 질문되었을 때 그때는 다른 한 명에게 질문되었을 때와는 다른 질문을 구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니까 이 문장에는 변수가 들어있어요. 어떤 변수가 들어있냐니까 U라는 변수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이 U라고 하는 변수에 할당되는 값이 달라진다는 거죠. 듣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재밌는 거예요. 이건 컴퓨터 프로그래밍 개념 그대로 지금 적용되는 겁니다. 똑같은 명령어가 프로세서 똑같은 펑션이 서로 다른 두 군데 전달되었다 하더라도 전달받는 곳에서는 그것을 각기 다르게 해석을 하게 돼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this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this 이걸 this 자바스크립트 내에서 자바스크립트 여러분 자바스크립트 공부도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this라고 하는 것은 this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 결정되는 그때 결정 상황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문맥, 컨텍스트에 의해서 의해 결정됩니다. this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argument라고 하는 그죠? argument라고 하는 이야기 이 변수에 들어가는 값도 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달라집니다. 이런 것들을 impure하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impure
순수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반대로 같은 질문이 같은 문장, 그죠? 같은 동일한 질문 혹은 문장이에요. 문장이 언제나 같은 답변 혹은 리턴, 이걸 프로그래밍에서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리턴을 도출하는 것을 퓨어하다 그래요. 퓨어 펑션 혹은 퓨어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2 더하기 2는 4다 라고 하는 질문 있잖아요. 그거는 퓨어예요. 예를 들어서 2 더하기 2는 4다. 2 더하기 2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퓨어 펑션입니다. 그런데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그렇죠? Who are you? 라고 하는 거. 이거는 impure한 펑션이에요. 왜요? 왜 그렇죠? 누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예제는 pure 펑션과 impure 펑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you라고 하는 단어, you라고 하는 단어의 denotation 의미는 the person address다. 그러니까 질문을 받는 사람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so 따라서 여러분들은 같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죠? 그러니까 단어들의 배열은 동일하지만은 비록 단어들의 배열은 동일하지만은 질문은 사실상은 다른 질문이라는 거죠. 왜냐니까 you라고 하는 variable 변수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펑션의 pure 펑션과 impure 펑션의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보통 object oriented programming OP에서는 이런 impure 방식으로 진행을 코딩이 진행되고 그리고 functional programming FP죠. FP는 이렇게 pure 펑션을 기초로 해서 코딩을 진행하게 됩니다. 퓨어 펑션 프로그래밍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깔끔하고 오류의 소지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단점으로는 컴퓨터 자원을 OP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잡아먹게 됩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마지막 밑에 있는 문장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나 I, this, that, now라고 같은 그러한 단어들의 어떤 Technical Adjective for Words 이러한 기술적인 형용어라고 해야 되나요? 형용사들은 Indexical,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들의 의미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의 문맥, 컨텍스트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Indexical Principle은 이 사람이죠. Ambrose Bierce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 The Devil's Dictionary, 악마의 사전이라는 데서 아주 명쾌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I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하고 난 뒤에 그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 I의 복수형은 we라고 말해집니다. we가 I의 복수형이라고 말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나 자신이 한 명 이상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죠? 한 명 더 있을 수 있어, 한 명 이상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문법학자들한테는 그게 명확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보이는 듯하다. 누구에 비해서 이 뭐라고 하나요? 이 incomparable dictionary 어딘가 비교할 수 없는 이러한 사전의 저자. 에게 있어서에 비해서 이런 말이죠. 그죠? 이 사람 누구예요? To those of this incomparable dictionary. 자기 자신이죠. He죠. He. 그죠?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I의 복수형이 위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I의 복수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럿이 있다는 건데 어떻게 내가 여럿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나는 이게 납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법학자들은 그게 당연한 듯이 보인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완전하고 깔끔하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보십시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시면 돼요. 사실 얘기했던 문법적으로 설명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그냥 다음번 에피소드에서 보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